1935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사우스파크 외곽에 위치해 있는 한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요, 오래전에 버려진 곳으로 더 이상 차들은 다닐 수가 없고 사람의 통행 또한 없는 잡초들만 무성한 곳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사용하지 않는 흔적이 보이죠? 그런데요, 이런 터널 안과 그리고 이 터널 입구에는요, 유독 그린맨이라는 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린맨. 예로부터요, 이곳은요, 그린맨이라는 귀신이 나타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솔직히 일본의 이누나키 터널이나 이렇게 좀 영혼들, 귀신들이 나타나는 터널들이 유명한 곳들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 터널 또한 그린맨이라는 귀신이 나오는 터널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린맨. 1930년대 때부터 이 펜실베니아에서는요,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면 이 터널 근처에서 지팡이를 든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요, 끔찍하게도 눈과 코가 없는, 눈과 코와 입이 없는 유령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몸 전체가 초록색의 빛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린맨이라고 불렸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눈, 코, 입이 없는, 이 얼굴이 없는 이 그린맨이 원하는 건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의 얼굴. 그래서 그 얼굴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밤 지팡이를 들고 밤길을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터널 안에서 이 그린맨을 봤다고 하는 목격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요, 미 전역이 이 그린맨의 공포에 휩싸였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가. 그러던 1960년대에요, 이 그린맨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 피츠버그의 한 기자분이 이 그린맨이라는 거를 직접 취재를 해보기 위해서 이 그린맨이 자주 목격이 된다는 이 터널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 그린맨이라는 귀신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린맨이라고 해서 귀신인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귀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그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그린맨의 정체는요, 이 터널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레이먼드 로빈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레이먼드 로빈슨.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근데 저는 이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진, 조작된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사진이 아니에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레이먼드 로빈슨의 얼굴은요, 피부가 내려앉아서 눈과 코, 그러니까 눈과 코, 그리고 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이 입 같은 경우도 퉁퉁 부은 채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얼굴이 되신 걸까요?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랬던 걸까요? 1919년 이 레이먼드 남성은요, 당시 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살 이때까지만 해도요,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평범한 9살의 장난기 많은 꼬마였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던 어느 날, 이 9살 레이먼드는요, 집에서 혼자 너무 심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게요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보니까 나무 위에 새집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새집을 가까이서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무를 올라가게 됩니다. 새들은요, 이 좀 이 새집을 나무의 낮은 곳에 짓지 않잖아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이 새집은 나무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9살 레이먼드 소녀는 나무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 둥지를 가까이서 보게 됐고 그 새 둥지를 꺼내려고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떨어져도 놀랄 노짠데 이게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22,000볼트 전선을 건드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전선 있잖아요. 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땅으로 팍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감전이 된 거예요. 22,000볼트 전선의 감전. 9살이었는데. 당시 이 사고로 인해서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이 레이먼드는요, 곧 사망하게 될 거라고. 의사들이 부모님한테 마음의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하지만 한쪽 팔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도 모자라서 이 얼굴 전체의 피부가 녹아내리면서요, 얼굴이 거의 사라지고 만 거예요. 22,000볼트 전선에 감전이 돼가지고 진짜 얼굴 전체가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그 후에 자신의 이런 흉측한 모습에 사람들이 놀랄까 무서워가지고 거의 집에서만 지내왔다고 해요. 9살 이후부터 집에서 엄마와 함께 둘이서 항상 생활을 해왔는데 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요, 집안에서 혼자서 벨트나 지갑 같은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팔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먼드의 유일한 외출 시간은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깊은 밤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버려진 터널 인근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이 없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레이먼드의 모습이 몇몇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서 이 터널 안에 그린맨, 그러니까 귀신으로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당시 이 레이먼드 남성의 온몸이 초록색으로 빛났다라는 것도요, 이 화상 흉터로 인해서 붉어진 이 레이먼드의 얼굴이요, 터널의 노란 조명에 비춰지면서 터널의 노란 빛과 그리고 레이먼드의 붉은 얼굴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초록색으로 보였던 거라고 합니다. 이런 레이먼드의 이야기는요, 그가 화상을 입은 지 41년이나 지난 1960년대에 기사화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 레이먼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요, 레이먼드의 오랜 친구 피트라는 남성뿐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사람이 피트, 친구. 이 친구인 피트는요, 레이먼드가 겉모습은 다소 평범한 사람들과 달라도 누구보다 착한 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뭐 귀신이다, 흉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본인이 들어도 그 누구 한 명 원망하지 않는 친구라고, 되게 조용하게 착실하게 살아온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이먼드에 대한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요, 좀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와, 신기하다, 찾아가 보자. 여러 사람들이요, 이 레이먼드를 보기 위해서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얼굴 없어, 완전 신기해, 사진 찍어도 돼요? 막 이러고, 와, 어떻게 얼굴이 없어? 어? 징그러, 찾아와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이 레이먼드는요, 시간 걸려서 찾아와 주셨는데 사진 찍고 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도요, 불쾌해하지 않고 순순히 다 응해줬다고 해요. 되게 좀 기분 나쁠 만한 일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와, 진짜 얼굴 없어, 신기해, 사진 찍을래. 그런데 오히려 괴롭힘을 준 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괴물이라고, 이 마을 떠나라고, 이사가라고 위협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요. 이 레이먼드가 지나가면은 옆에서 돌멩이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이 레이먼드가 자주 지나다니는 터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얼굴 없는 애 나온 다음에 기다리고 있자. 그러다가 레이먼드가 저기서 막 걸어오네? 그러면 다가가가지고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마죠. 지팡이를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괴물이라고 묻지마 폭행을 한다거나. 급기야는요, 1982년에 이 레이먼드는요, 본인이 자주 드나들었었던 이 터널 안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요. 결국에 요양원으로 이제 보내져서 지내게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레이먼드는 얼마 되지 않아서 75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되게 외롭게 생을 마감했던 레이먼드 로빈스. 그저 평범한 한 남자였던 이 레이먼드 로빈슨이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